연선입니다. 오늘은 레드벨벳 아이린 메이크업을 준비해봤는데요. 메이크업에 앞서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에 다녀왔는데요. 베트남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마사지를 제가 너무 열심히 받아서 그랬는지 아토피가 다시 요즘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토피가 생기기도 하고 요 불 부분이 지금 붉게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예민해진 피부를 좀 진정시킨 후에 메이크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더마터리 하이포 알러제닉 시카 레스큐 거즈 패드를 사용해 볼게요. 이 패드가 지금 저한테 딱 필요한 제품인 게 진정 시카 패드라고 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민감해진 피부를 케어해주는 아줄렌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대요. 이 아줄렌이라는 성분이 뭐냐면요, 보통 화상 연구에 들어가는 성분인데 너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너무 즐겁게 놀고 돌아온 제 피부에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패드랑 또 다른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실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요 멸균용 거즈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멸균 거즈를 민감해진 부위에 올려두고 빠르고 순하게 피부를 진정시켜 볼게요. 어느 정도 피부가 진정이 되셨으면은 얘를 이렇게 떼서 피부를 정리해 볼게요. 저는 저녁에는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아침에는 닦아내주는 닥토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피부에 남은 양을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면서 한 번 더 피부를 진정시켜줄게요. 진짜 잠깐 올려놨는데 아까 이렇게 빨갛게 올라왔던 부위가 좀 가라앉았어요. 자, 이제 피부가 좀 진정이 됐으니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아이린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화보 속 아이린을 살펴보면 굉장히 촉촉하고 빛나는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VDL 루미 레이어 프라이머 아쿠아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베네피트 프라이머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훨씬 더 촉촉하고 묽은 제형이어서 아주 얇고 넓게 펴바르기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건조한 겨울철에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유분을 조절해주는 베네피트 제품보다는 VDL 제품이 확실히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밝은 피부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건데요. 얘는 이렇게 짜서 파운데이션 팔레트로 사용을 하면서 써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내장되어 있는 퍼프를 사용해주셔도 좋고 저는 이거를 팔레트처럼 사용해서 브러쉬로도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오늘은 더툴랩 104번 파운데이션 라지 브러쉬를 사용해서 얘를 팔레트처럼 사용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브러쉬가 충분히 파운데이션을 머금을 수 있도록 팔레트 위에서 잘 굴려주시고요. 얼굴을 중앙 기준으로 V 형태를 그리듯이 파운데이션을 도포해 볼게요. 그리고 퍼프를 사용해서 얼굴 중앙 위주로 한 번 더 파운데이션을 도포해 줄게요. 트러블을 좀 가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나스 컨실러 바닐라 컬러를 사용해서 트러블이 도드라지는 부위를 살짝 가리고 알러지 때문인지 이쪽에 약간 이상한 트러블들이 생겼어요. 트러블을 가린 부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변 경계만 다시 파운데이션으로 한 번 더 풀어줄게요. 그리고 이니스프리 스마트 드로잉 블러셔 03번 복숭아 코랄 컬러를 컨실러랑 살짝 믹스해서 다크서클을 살짝 가려볼게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코 주변 붉은기도 살짝 커버해볼게요. 제가 전혀 안 닮은 아이린 메이크업을 하려고 해서 그런가 얼굴이 자꾸 붉어져요. 부끄러운가 봐요. 실크 크리스탈 스노우 화이트 파우더인데 선물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모양도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죠? 퍼프 모양도 너무 예쁘고 사용을 해보니까 사용감이 약간 제가 주로 자주 사용을 했던 요 UHD 파우더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UHD는 완벽하게 피지를 싹 잡아주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약간 피부에 촉촉함이 남아있는 상태로
화보터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사용해 볼게요. 왜냐면 화보 속 아이린 메이크업을 보면은 약간 피부가 촉촉한 느낌을 살리고 광채를 잘 살려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프라이머를 해서 광채를 다 열심히 살려놓고 파우더를 하는 과정에서 광채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우더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먼저 이 퍼프에다가 파우더를 살짝 덜어주고 브러쉬에 옮겨가지고 사용해주고 있어요. 눈가와 머리카락이 쓸리는 부위 살짝 털어준다는 식으로 파우더를 사용해 볼게요. 자, 이제 커버 메이크업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컨투어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컨투어링 단계에서 아이린의 이목구비를 최대한 따라잡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섬세한 터치를 위해서 더툴랩 214번 아이섀도우 브러쉬를 사용해서 컨투어링을 해볼 건데요. 이 아이섀도우 브러쉬는 끝이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컨투어링 할 때 섬세한 표현을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컨투어링 섀도우를 사용하지 않고 무아 매트 소프트 섀도우를 사용해 볼 거예요. 이 매트에 있는 6가지 컬러가 컨투어링을 잡고 윤곽 표현을 하기에 가장 좋은 컬러들만 딱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를 사용해서 윤곽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이린의 오똑한 콧대가 정말 저랑 닮지 않았는데요. 이 오똑하면서 끝이 날렵해 보이는 콧대를 만들어 볼게요. 아이린은 미간 사이가 약간 많이 벌어져 있지 않아서 이 미간 사이를 살짝 좁혀주고요. 콧대가 얇고 날렵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끝이 저처럼 길지 않고 짧기 때문에 이 끝을 깎아볼 건데요. 먼저 코끝을 살짝 올려주고 중간을 끊어줄 건데 약간 사선으로 먼저 자리를 잡아둘게요. 핑크 베이지가 감도는 섀도우를 사용해서 경계를 풀어볼게요. 약간 힘이 있는 피카소 224번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아이린의 갸름한 턱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먼저 뾰족한 턱선을 만들어줄 건데요. 사각턱이 되어 있어서 이 사각턱을 조금 깎아볼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면적이 좀 넓은 편이어서 이 면적이 넓은 부위도 쉐이딩을 넣어줄게요. 마치 얼굴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느낌으로 쉐이딩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쪽도 따라서 쉐이딩이 들어가야겠죠? 진짜 제 얼굴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아이린은 턱이 조금 짧은데 여기가 약간 이렇게 더 들어가 있어서 턱이 이렇게 뾰족해 보이거든요? 턱은 진짜 한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되고 약간 여기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선이 보이죠? 여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마는 앞머리로 가릴 거지만 이마도 살짝 턱 길이에 맞춰서 위쪽을 살짝 줄여볼게요. 이마 중앙 동그랗게 올라오도록 이마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사랑스러운 핑크색 치크를 넣어 볼 건데요. VDL 엑스퍼트 컬러 치크 미니북 넘버 6를 사용해 볼게요. 컬러가 굉장히 핑크핑크하고 예쁘더라고요. 아이린은 여기 볼 중앙에서 시작해서 약간 핑크가 점점 번지듯이 블러셔를 넣어줬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블러셔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컬러를 살짝 믹싱을 해서 자리를 먼저 잡아보고요. 여기 중앙이 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핑크 컬러만 더 사용을 해서 중앙 부위를 점점 붉게 올라오게 치크를 사용해 볼게요. 예전에 우리 숙취 메이크업 했던 느낌을 되살리면서 볼이 상기된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요. 눈동자가 살짝 끝나는 이 지점 끝에 이렇게 눈썹 산이 찍힌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오, 눈동자 크기만큼 두껍게 아이브로우가 들어갈 거예요.
약간 아래에서 사선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아이브로우가 연장이 될 거예요. 처음 눈썹 산 찝어졌던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 오늘 그릴 눈썹 모양이 나왔어요. 자, 여기 이 모양을 따라서 천천히 아이브로우를 그려주시면 완성돼요. 아이린은 좀 눈썹이 제 눈썹 길이보다 앞쪽으로도 더 많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 더 연장시켜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섀도우가 오늘은 좀 화려한 정말 아이돌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그런 섀도우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 컬러를 훨씬 예쁘게 잘 잡아주고 이렇게 끼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 프라이머를 사용해 볼 건데요. VDL 엑스퍼트 컬러 프라이머 포 아이즈 세레니티 컬러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플리케이터에 있는 양을 살짝 덜어서 눈 위에 올려주시고요. 손으로 살살살 펴 발라주세요. 예전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쌤이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아이 프라이머를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가 정말 커요. 그래서 꼭 한번 아이 프라이머를 바르고 섀도우를 해보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언더에도 완전 소량을 살살살 찍어서 발라볼게요. 무아 아이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이 컬러를 사용해 볼게요. 더 툴랩 212번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 전체적으로 넓게 깔아주세요. 이때 언더에는 다른 컬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언더에는 하지 않을 거예요. 안쪽은 무펄 섀도우를 사용해 줄 거예요. 이 드라이 로즈 컬러를 사용해 볼게요. 눈이 살짝 사선으로 올라가 보이게 섀도우를 사용해 볼게요. 아이린은 약간 눈매가 강아지상인데 이번에는 약간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지 사선으로 올려서 그려줬더라고요. 이때 사용하는 컬러가 쌍꺼풀 안쪽으로 들어오게 펼쳐주시는 게 중요해요. 눈을 떴을 때는 살짝 보일랑말랑한 정도로 그려주세요. 브러쉬 205번으로 바꿔서 언더 점막 안쪽으로도 섀도우를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스탠바이 미 컬러를 사용해서 눈의 양쪽 끝에만 사용을 해서 눈이 길어 보이게 만들어줄 건데요. 아이린 메이크업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눈이 세로로 커 보이게 그리지 않고 가로로 길어 보이게 섀도우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눈 중앙까지 절대 짙은 컬러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사용할 거예요. 끝은 살짝 올라가게 마무리해주세요. 언더에도 점막 안쪽으로 이 끝에 위주로만 살짝 스탠바이 미 컬러가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물고기 꼬리 모양으로 언더에도 살짝 꼬리를 그려줄게요. 뷰러로 속눈썹을 올려준 후에 디보데르 드로잉 소심플 라이너 04번 리얼 블랙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요. 아이라인을 점막을 따라 살짝 그리고 끝을 둥글면서 위로 올라가게 그려줄게요.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올려줄게요. 언더에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스텔라 메탈 글리터를 사용해 줄게요. 그리고 언더에도 마스카라를 해주세요. 그리고 일본에서 사온 속눈썹을 한번 붙여볼게요. 속눈썹은 눈 중앙에 붙여서 가운데 속눈썹이 훨씬 길어 보이게 붙여줬어요. 이제 입술을 발라볼 건데요. 입술은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서 발라보려고 해요. 그래서 페리페라 잉크 더 메어리 4호 미모 11이랑 잉크 더 포근 벨벳 미모 치트키 이 컬러를 사용해 볼 건데요. 베이스로 이 미모 열리를 입술 전체에 사용을 할 건데 아랫입술을 살짝 번지듯이 그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윗입술에만 미모 치트키 컬러를 사용할 건데요. 윗입술은 약간 산을 강조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낮고 완만하게 강조해서 그려주세요.